이곳은 일몰이 아름다운 비양도 앞 한림바다입니다. 곳이네요. 야, 여러분 저거 보세요. 저 바다를 보니까 아, 문득 시상이 떠오릅니다. 저 바다에 누워 외로운 물새 될까? 물살의 깊은 속은 항구는 알까? 뚜뚜뚜뚜뚜. 이것도 많이 듣던신데요. 자, 이 제주 바다를 보니까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제 감성이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도요, 이 바다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감을 얻는 그러한 분이라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러 떠나갑니다. 가자! 주인공을 찾아가는 곳은 애월의 한 119 센터인데요. 야, 잠깐. 야. 와, 웅장하다. 아, 오늘 문화 촬영 아니에요? 근데 왜 여기 소방서에 저를. 사건, 사고 촬영인가요? 야. 오늘의 인터뷰는? 네. 시인이요? 시인인데 왜 소방서에 온 거야, 제가 지금? 왜 119 구급차가, 사례차가 제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와, 세상에. 여기, 설마 여기에 무슨 뭐 시 쓰시는 분이 여기 있다는 말은 아닐 것이고. 일단 여기 있다고 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아, 어디 계시지? 여기 계신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어딘가에 꼭꼭 숨어 있는 오늘의 주인공.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때 구세주 한 분을 만났는데요. 이야, 아유, 저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네. 문화 촬영하러 왔는데 네. 여기 119에 시를 쓰시는 분이 계시대요. 진짜 네. 말도 안 돼, 진짜. 와, 말이 안 되죠, 진짜. 무슨 소방서에 시인이 있어요, 저. 혹시 뭐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들어본 적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여기 시인이 있다고요? 네. 어디 있어요? 어디? 제가 바로 네, 시를 쓰고 있습니다. 본인이? 네. 소방관? 네. 소방관인데 시를 써요? 네. 시인데 소방관이 된 거예요? 소방관인데 시를 쓰시는 거예요? 네, 네. 와! 찾았습니다! 와! 바로 소방관 문경수 씨. 알고 보니 2019년 등단한 시인이었습니다. 완벽한 부캐와 본캐. 일단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돼요. 무슨 상황인지 좀 이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시도 쓰고 있고 네. 지금 소방관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와, 요즘 말로 본캐. 예. 본캐입니다, 본캐. 오늘의 주인공 문경수 씨는 오늘도 소방차 점검에 여념이 없는 평범한 소방관의 모습이었는데요. 전문 일을 하는 이런 남자의 모습 멋있잖아요. 네. 공군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우연히 시집이 좋아서 시집을 사 모으기 시작하다 보니 직접 시를 쓰게 되고 지난 2019년엔 내일을 여는 작가 신인상을 받으며 시인으로 등단하게 됩니다. 소방관님, 예. 시인님, 이 자리에서는 어떤 호칭이 좀 더 마음에 드세요? 아, 이 자리에서는 유니폼을 입지 않았으니까 시인이라고. 아, 아까랑 다른 모습이죠? 으로 네.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문경수 시인님. 네. 그 소방관의 업무가 네. 또 체력적으로 많이 또 고되실 텐데 하루 24시간이 좀 모자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루에 이제 24시간을 근무하고 이제 48시간 쉬는 식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48시간 이제 이틀을 쉬는 거니까 전날 근무가 바쁘지 않으면 그렇게 막 피곤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책 읽고 글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어요. 소방관과 시인 두 얼굴로 살아가는 문경수 작가. 또 소방 일을 할 때와는 좀 전혀 다른 분위기네요. 그동안 써온 시들을 엮어 올해 첫 시집도 냈는데요. 무려 50여 편이 넘는 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 우리 문경수 시인님의 이제 첫 출간 작품이잖아요. 네. 네. 이때는 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떤 기분이셨어요? 일단 좀 믿기지 않았고 좀 징그럽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사실 그냥 이제 이게 57편인데 이걸 쓰면서
막 지우고 뭐 다시 쓰고 네. 어떤 건 빼고 넣을 건 또 넣고 그걸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 거들떠 보기도 싫을 만큼 계속 봤었던 거죠. 뭔가 이 원고가 이제 책으로 나오기 전에 그 원고가 저한테 좀 애증의 관계가 아니었나. 57 작품을 네. 내시면서 가장 애착하는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집 마지막에 네. 아파트라는 시가 있어요. 아파트요? 네. 그 시를 가장 제가 좋아하는데 가장 시기상 가장 먼저 쓴 시거든요. 네. 사실 이게 뭐 제일 잘 썼다라기보다도 네. 그냥 처음으로 내가 그냥 나의 어떤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작품, 첫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 자세를 견지하고 써야겠다. 네네. 네. 신호탄이 된 작품. 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작품이고 등단작 중에 한 편이에요, 이게. 시인님의 육성으로 한번 네. 좀 제가 좀 청해봐도 될까요? 네. 네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파트. 뉴스에서 집값 얘기가 나오면 무릎은 점점 틀이 벗겨진다. 그래도 꿈은 이루어진다고 고집을 피운다, 엄마는. 아파트를 드나드는 게 일이다. 사람들이 밖을 나가는 시각에 들어와 계단을 오르며 문 바깥으로 새어나오는 웃음소리를 숨죽여 듣는다. 집을 제외하고 1층부터 옥상까지 이어진 계단과 복도는 거의 엄마의 것이다. 하지만 엄마의 것은 아니다. 무릎에 물이 찬 그녀는 첨벙거렸고 층계를 오를수록 말수가 줄었다. 넘어서지 못한다는 거, 그거 하마터면 살 뻔했지만, 거의 살 뻔했지만 아파트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도 엄마는 우긴다. 경비실 옆 창고에 떼국물 흐르는 마포걸레로 계단과 복도를 닦으면서 얼룩진 구금으로 문 앞을 서성이면서. 일을 마치고 지칠 법도 하지만 시를 쓰는 시간이 가장 행복해 보였는데요. 방 한쪽엔 그동안 모은 시집들이 가득했습니다. 넉넉지 않은 유년의 기억을 시로 쓰며 등단한 문경수 작가. 그는 자신을 비롯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담담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냈습니다. 새화라는 시의 제목이 딱 단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 근래 있었던 사고 현장이었고 또 최근에 또 안타깝게 또 순직하셨던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도 좀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시는 좀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좀 하셨을까요? 사실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사실 그때 이제 출간을 앞둔 시기였거든요, 이게. 네. 사람들한테 위안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를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세화가 그때 그 순직한 소방관님의 어떤 현장이 세화였기도 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담담하게 그냥 생각하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과 늘 마주해야 하는 것이 소방관의 숙명이죠. 그의 시는 어쩌면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소방관들에게 바치는 시가 아니었을까요? 많은 분들에게 좀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또 다시 똑같이 한결같이 써야죠.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사람 사는 얘기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좀 더 열심히 써야죠. 그리고 소방관이랑 시인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네. 좋아하는 이유가 소방관은 적게 말하고 많이 움직이고 시인은 많이 듣고 적게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조금 더 낮은 자세로 네, 계속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빛나는 손으로 시를 쓰는 소방관 시인 문경수. 세상을 구하는 영웅, 소방관들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시로 만나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